안녕하세요. 저는 전 축구 선수죠. 이제 조용영이라고 합니다. 뭐 은퇴한 지 이제 거의 한 1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항상 제주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줬던 팀이고 또 제가 제주에 있으면서 대표팀도 가서 월드컵도 나갈 수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속에 있는 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주인한테 전신이 이제 부천 SK 때 제가 2005년 당시에 데뷔를 했는데 팬분들도 저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사랑을 해줘서 항상 마음에 남는 시즌입니다. 그 시즌이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제주로 영구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이제 정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뭐 클럽하우스도 없고 훈련장도 없고 뭐 어려움이 굉장히 컸는데 뭐 제가 2017년에 다시 한국으로 복귀했을 때 많은 인프라가 잡혀 있더라고요, 팀에.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중고참이라서 별로 제 것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2017년에는 거의 마청이다 보니까 챙겨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팀은 이제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11명 또는 팀원 전체가 이제 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좋은 시즌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만약 지도자가 되더라도 좀 선수들에게 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심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은 당시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던 관계로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안 돼서 저 가슴이 되게 많이 아팠는데 장차 제가 이제 더 좋은 지도자가 돼서 이제 나중에 뭐 제가 제주에 가서 코치 지도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 위치가 센터백이었는데 뭐 살아남으려고 저도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뭐 잘 통해서 제가 뭐 대표팀도 되고 이제 월드컵도 갔다 오고 이렇게 됐는데 항상 제들 경험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또 성격상 많이 다가가지 못해서 팬들이 있어야지 한국 축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